상당중학교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빈 레드포스트, Why Pick on Me? Pick on 하면은 이게 놀리다라는 뜻이죠. 왜날 놀리냐라는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 What's your favorite vegetable?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뭐냐? 캐시가 물었습니다. 마빈 레드포스트, 우리의 주인공이죠. 이 마빈은 looked up, 올려다봤습니다. 감자. 아니, 당근. 그는 말했습니다. It was very important. 자, 그건 정말 중요했습니다. He told truth 하면 이게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우리 이때 강조,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러죠. 접속사 대 생략된 겁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물어봤던 케이시 햄플라이턴이라는 애는 wrote it down,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She sat,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At the desk, 자, next to 마빈 옆에 책상에 앉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 이 케이시는 had a ponytail 하면은 말총머리죠. 머리가 있으면은 이제, 말총머리, 요렇게 따온 머리, 머리카락 있죠. 요런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말총머리관이 stick out의 과거, stuck out 하면은 삐죽 나온, 그렇지, 툭 튀어나온 말총머리. 어디로 튀어나왔냐? Side of her head, 머리카락, 머리의 옆쪽으로 삐져나온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여기 있죠. 옆쪽으로 이제 삐져나온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묶은 머리, 따운 머리죠. 묶은 머리죠. 대신에, 자, instead of the back, 자, 그 뒤로 넘기는 거 대신에 머리를 옆으로 따온 말총머리를 했습니다. Cassie whispered Melanie. 멜라니가 속삭였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bug? 네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는 뭐냐? 멜라니는 앉아 있었습니다. Cassie 앞에 앉은 아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자, 우리 친구 마빈이고 케이시고 앞에 멜라니죠. 멜라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멜라니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가 뭐냐라고 케이시한테 물어봅니다. I think stingbug 하면은 방귀벌레입니다. 스팅이 냄새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방귀벌레야. 케이시가 말했습니다. 케이시 햄플렉터는 was weird. weird 하면 이상한 여자애였습니다. What's yours? 자, what's your favorite bug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데? 마비나. 멜라니가 물었습니다. Oh, Black Widow야, 독검이야. 라고 마빈 다 대답했습니다. 케시가 말했습니다. Who's jabbering? 누가 떠드냐? 자, jabber 하면 떠들다. 라고 미세스 노스 선생님 이름이죠? 노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빈이냐? I wasn't jabbering. 자, 안 떠들었거든요. 마빈이 말했습니다. 멜라니가 자 물었어요. 나한테 설문조사 질문을 물었어요. 멜라니가. Oh, well, you can do that later. 자, 니들은 그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This is silent reading time. 지금은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잖아. 멜라니는 return to his book, 그의 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He was 9 years old. 그는 9살이었습니다. He was in the third grade. 그는 3학년이었습니다. 미세스 노스 선생님은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He liked, 그는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He liked third grade. 그는 3학년이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He liked being 9. 그는 9살이라는 게참 좋았습니다. Have you picked your survey? 니들 선택했냐? 설문조사 질문을 자, 너 설문조사 질문을 벌써 선택했냐? 스튜어트 올브라이트가 자,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스튜어트 올브라이트가 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빈에게 On the way, 도중에 On the way out to recess, 쉬는 시간에 밖에, 아웃이죠. 밖에 나가는 도중에 스튜어트 올브라이트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질문 벌써 선택했냐? 라고 아니, 마빈이 말했습니다. I can't think of a good one. 아, 좋은 거 생각할 수가 없네. 자, 설문조사가 과제인가 봐. Everyone in his class. 그의 교실의 모든 아이들은 have to의 과거죠. 해야만 하다의 과거. 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을 설문조사 질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빈은 was supposed to. 어려운 표현인데
자, was supposed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이죠. 자, 오른쪽에서 뜻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was supposed to ask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씩. 그래서 자, write down the answers 그 대답들을 자, 받아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he would 그는 뭐뭐 할 것이다. have to 해야만 할 것입니다. do a report on it 그 자, 답변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은요, 설문조사에 보고서 쓴 결과물들은 would be bad이라면 bad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자, 파묻다라는 건데,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수동태라 그러죠. 자, 묻혀지다라고 쓰는 동작을 받는 것을 수동태라 그러죠. 그 결과물들은 묻혀질 것입니다. in a time, time capsule. 타임 캡슐 속에 묻혀질 것입니다. It would be dark. dig의 과거죠. dig, dug, dug.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죠. 파헤쳐질 것입니다. In 50 years.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얼마 후에를 나타내는 겁니다. 50년 뒤에 자, 이 타임 캡슐은 파묻혀질 거나 파헤쳐질 것입니다. That's why 그게 이유입니다. 마빈이 원했던 생각하기를 진짜 좋은 질문을 생각해야 된다고 원했던 이유입니다. 50년 뒤에 확인할 수 있는 타임캡슐이 집어넣으니까 What was your favorite vegetable?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뭐니? Ask Stuart. Stuart가 물었습니다. 당근이지. Stuart는 끄덕끄덕거렸습니다. It's weird. 참 이상하네.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자 그것에 당근에 대해서 생각하다니. 그는 스튜어트는 말했습니다. You have red hair. 너 빨간 머리카락이잖아. 근데 왜 당근 좋아하니? 그래서 자 마빈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잖아. 어떤 사람은 with red hair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을 캐럿탑이라고 부르거든. 당근머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당근머리, 빨간머리를. 근데 실제로는 당근은 초록색이야. 머리 부분이, 윗부분이. 그래서 스튜어트가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should call 불러야 돼. 어떤 사람을 초록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당근머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빨간머리를 당근머리라고 부르지? 라고 스튜어트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스튜어트는 자 누구냐면은 마빈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마빈 was the only one. 마빈은 the only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빈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튜어트를 이해해 줄수 있는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They got online to play wallball. 자, 이건 피구 비슷한 경기죠. 그들은 wallball 경기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Got online. Hi, Marvin. 지금 쉬는 시간이죠. 자, 안녕, Marvin. 닉이 말했습니다. 자, 월볼 하러 갔더니 닉이 있었나 봐. Getting in line behind him. 줄을 서면서, 그의 뒤에서, 마빈 뒤에 줄을 서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Hi, Nick. 마빈이 말했습니다. Nick Tuffle은 was 마빈의 또 다른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빈이 있고 마빈이 아까 처음 나왔던 자 친구가 스튜어트였죠. 베프가 스튜어트가 자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고 또 다른 베스트 프렌드가 닉입니다. 마빈의 친구 닉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 닉 타프는요 마빈의 다른 베프였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inosaur?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은 뭐냐? 닉이 물었습니다. 마빈은 생각했습니다. 잠깐 동안 he didn't have a favorite. 그는 가장 좋아하는 공룡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스튜어트가 made a noise with a nose 코를 가지고 소리를 냈다는 코웃음을 쳤다라는 거죠. 즉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That's a stupid question.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 그는 말했습니다. 마빈이 looked at his two best friends. 두 명의, 자, 최고 친한 친구 두 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와 닉을 봤습니다. 지금 스튜어트가, 닉이, 자, 가장 좋아하는 공룡이 뭐냐? 물었는데 스튜어트가 비웃은 거야, 지금. 자, 바보 같은 질문이네. 자, 그래서 he was afraid. 마빈은 두려웠습니다. They would, 즉, 마빈의 친한 친구인 스튜어트와 닉이 get into another fight 또 싸울까봐 두려웠습니다.
닉과 스튜어트는 항상 싸우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야. 얘 둘이는 스튜어트와 닉은. What's stupid about it? 뭐가 그래 멍청한데? 멍청한 질문인데. 닉이 물어봤습니다. Demanded. Because 왜냐하면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The results 그 결과물들이야 going to be buried. 자, 매장이 될 거잖아. 타임캡슐에 in 50 years 50년 뒤에 인간들이 are going to dig up 파볼 거잖아. 타임캡슐들. 그러면 그때 가서 인간들이 going to 생각할 거잖아. There were dinosaurs around. 공룡이 있었구나라고. When we went to school,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공룡 있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 가장 좋아하는 공룡을 지금 자 적어 놓으면 That's stupid. 바보 같네. 닉이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 맞네. 인정한 거야. Your turn. 자, 네 차례야, 스튜어트야. 라고 마빈이 말했습니다. 뭐?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 월벌할 차례가 돼요. 줄 서서 기다려 월벌하려고 하니까. 마빈이 watched 지켜봤습니다. 스튜어트가 월벌하는 것을. He was up against clearance. 그는 맞섰습니다. 클리어런스와 The toughest kid in the third grade. 3학년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인 클리어런스와 마주쳤습니다. 맞붙었습니다. 스튜어트가 졌습니다. 닉이 웃었습니다. 스튜어트가 졌을 때. 마빈이 stepped up. 입에 앞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클리어런스가 더 크고 더 세다 할지라도, 마빈은 느꼈습니다. He could beat him. 무찌르다. 이기다. 자, 마빈이, 자, 클리어런스를 월벌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느꼈습니다. 클리어런스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서브를 했습니다. 그는 튕겼습니다. 빨간 공을 한번 땅바닥에 튕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을 세게 때렸습니다. Hit it hard. With both hands together. 양손을 가지고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공을, 공격을 한 거죠, 지금. 클리어런스가 공을 때렸습니다. The ball hit the ground. 그 공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튕겨 나왔습니다. 마빈에게. 마빈이 이제 받아쳐야 되겠죠. 마빈이 공을 때렸습니다. 양손을 가지고 그리고 공이 땅을 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도로 향해서 클리어런스에 향해 갔습니다. 클리어런스는 smashed. 자, 그 내리쳤습니다. 공을. 자, 다시 클리어런스가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세게 내리친 겁니다. 공이 바운스 튕겨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벽을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오버 더 라인, 선을 오버, 넘어 버렸습니다. 자, 마빈이 그 공을 잡았습니다. 잡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겼어! 클리어런스가, 자, 소리쳤습니다. 선언했습니다. You did not, 네가 이긴 거 아니거든. 마빈이 말했습니다. The ball was over the line. 공이 선 넘어갔잖아. You're crazy. 너 미친 거 아니야?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I saw it. 내가 봤단 말이야. 마빈이 말했습니다. You did not. 너못 봤잖아. 자,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You were not even watching. 너 공을 보고 있지도 않았잖아. You were picking your nose. 너코 파고 있었잖아, 이 자식아. Several of his kids, the kids on the line. 자, 몇몇 아이들이, 자, 줄서 있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It was over the line. 선 넘어갔다고 마빈이 말했습니다. Go pick your nose. 가서 코나 파라, 이 자식아.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자, 줄서 있던 아이들이 또 웃었습니다. 심지어, 자, 마빈의 친구인 닉조차도 웃었습니다. Come on. 자, 마빈. 진정해, 란 뜻입니다. 진정해, 마빈. Get off the court. 경기장에서 나와. 라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You are wasting time. 지금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마빈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이 선 넘어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You are picking your nose. 너코 파고 있었다니까.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I was not, 아니거든. 마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빈이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죠. You were snot. 너 snot이라고? snot이 뭐냐? 콧물이라는 뜻인데, You were snot?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He just said he was snot. 얘가 지금 말했어. 지가 snot이라고. 콧물이라고 말했어. 이게 왜 이렇게 클리어런스가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서 마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I was not. 다음에 생각했던 게, I was not picking your nose, picking my nose거든. 나코안 팠어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게 발음 자체가 I was not인데, I was snot. 이게 발음이 snot으로 발음되죠. 그래, 이거 갖고 클리어런스가 말장난하는 겁니다. I was not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You was not. 너 콧물이라고? 자, 클리어런스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가 말해서 지금 지가 콧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Everyone 모두가 스튜어트를 제외한 모두가 웃었습니다. That's not what I said. 그건 내가 말했던 게 아니야. 마빈이 말했습니다. That's not. 또 놀리네. That's not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건 콧물. That's not. 콧물. 클리어런스가 또 놀렸습니다. Just go to the end of the line. 그냥 자 마지막 줄 마지막에 다시 줄서 마비나 트레비스가 말했습니다. 마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클리어런스가 grab the ball 공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로부터 Oh, gross. 구역질 나는. 역겨운. 아, 토할 것 같아. 그는 소리쳤습니다. His boogers are on the ball. 코딱지가. 아, 제 코딱지가 공에 묻어있네. 심지어 스튜어트조차도 웃었습니다. I am not playing with this ball. 나이공 갖고, 월볼 안할 거야. 라고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던져버렸습니다. 그 공을 마빈에게. 마빈이 공을 잡았습니다. Look. There's nothing on it. 봐,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 그는 말했습니다. Now they are on his hands. 자, 이제 그 코딱지가 손에 묻었어.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마빈으로부터 더러워서 물러났겠죠. 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애들이 서둘러서 자, 교실로 갔습니다. 남긴 채, 마빈이 공을 움켜쥔 상태로 남긴 채 다른 애들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It got worse. 상황이 bad의 비교급이죠. 더 나빠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마빈이 walked home. 자, 걸어갔습니다. 닉과 스토트와 함께 걸었습니다. He was still. 마비는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The ball was over the line. 자, 공이 선 넘어갔단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Just forget about it. 아, 그냥 잊어버려. 닉이 말했습니다. It was over the line. 선 넘어갔다고. 마비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아. 스토트가 이야기했습니다. Then, 그렇다면, why didn't you say anything? 왜 니들 아무 말도 안 했냐? 그때. I don't know. 모르겠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그냥 웃겼어. Boomers on the ball. 공의 코딱지라니. 자, 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스토트는 또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cracked up 하면은 끼끼 크게 웃다. cracked up. 크게 웃었습니다. 마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게 웃긴다라고. It was. 그것은 unfair. 공정하지 못한. 못한 일이었습니다. 클리어런스는 was just being a bad sport. 그냥 자 운동을 나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I didn't pick my nose. 나코안 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For the millionth time, 백만 번 이야기했습니다. Just quit. quit 하면 stop이거든. 그냥 멈춰 그 이야기하는 거라고 닉이 말했습니다. Forget about it. 잊어버리라고. You can't keep telling people you don't pick your nose. 너 말하지 마.
자,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하거든.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면 안 돼. 네가 코안 팠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면 안 돼. 라고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That sounds weird. 그거 이상해.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야.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안 팠다, 코안 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But I don't. 근데 I don't 다음 생략된 거는 pick my nose죠. 근데 나코안 팠단 말이야. 그의 얼굴이 burned. 자,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 불타올랐다라는 거는 빨개졌다라고 봅시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두가 자,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닉과 스튜어트도 If they were, 만약 걔네들이 진짜 친구라면 they would have stuck up for him. stuck up 하면 이게 자, 편들어주다죠. 그들이 진짜 친구라면 그들은 편들어줄 텐데 자, 마빈의 편을 들어줄 텐데 He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All day, 하루 종일, and into the night. 밤중까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unfair.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He didn't pick his nose. 그는 코를 파지 않았습니다. 공은 over the line. 자, 손을 넘어갔어요. When he got to school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학교에 갔을 때, The first person he saw, 그가 봤던 첫 번째 사람은 캐시 햄플렉턴이었습니다. Hi, Marvin. 캐시가 말했습니다. Her ponytail stuck out of the side of her head. 자, 그녀의 말총머리가 삐져나왔습니다. 머리의 옆면으로. I didn't pick my nose. 나코안 팠거든. 마빈이 말했습니다. 뭐? 아, 코안 팠다고. 그는 반복했습니다. 캐시를 보자마자. 자, 코안 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가 그를 자주 짧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는 기억했습니다. You are gross. 너 역겨워. 아, 토할 것 같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워렌이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 He had been absent yesterday. 워렌은 이제 어제 결석을 했습니다. 워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Hey, 워렌. 마빈이 속삭였습니다. Whispered. As he tapped 워렌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워렌은 돌아섰습니다. Did you hear I picked my nose? 너 들었냐? 자, 내가 코 팠다는 얘기 들었냐? 마빈이 워렌한테 물었습니다. Well, 글쎄, I don't hear. 아, 나못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자, 멜란이라는 애가 sat next 워렌 옆에 앉아 있었는데, What did he say? 이거 did입니다. 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대? 걔가 뭐라고 얘기하대? 그 멜라니가 또 물었습니다. 멜라니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He asked me. 걔가 나한테 물었지. 자, if I knew 내가 뭐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었어. 자, 지가 코 팠다는 것을 내가 아는지 모른지 물었어. 라고 워렌이 알려주었습니다. 예. 멜라니가 말했습니다. Marvin is the biggest nose picker in the whole school. 온 학교에서, 전교에서, 마빈이 코 제일 진짜 가장 많이 파는 놈이네. 전교에서. I am not. 아니라고. 마빈은 속삭였습니다. All morning, 아침 내내 마빈은 계속 말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코를 판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더 비교급, 자, 어려운 표현 나왔습니다. 더 비교급 나오고, 뒤에서 더 비교급 나왔죠. 자, 그러면, 뭐뭐,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점점점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The more he talked about it, 더 많이 그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다른 아이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놀렸습니다. 아까 피콘 제목에 있는 피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놀리다. 그 일에 관해서 놀렸습니다. 그리고
또더 비교급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더 많이 그들이 그를 놀리면 놀릴수록 더 많이 그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코안 팠다는 사실을. Don't get too close to Marvin. 너무 가까이 가지 마. Marvin한테. 클리어런스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걔가 자, 니들 코도 다 파버릴걸?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이죠. 억울하게 된 마빈입니다. 시험범이. 자, 내용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줄거리를 확실하게 조금, 자, 복습을 또 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지 Why Pick Up Me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